안녕하세요, 마비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킹 오브 트랙, 루키 그리고 여성부 남자 로드부 파이널입니다. 일단 루키 트랙부인데 저렇게 멀리서부터 스키딩을 통해서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죠. 다만 사고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몇 바퀴 돌기 시작하면서 여기 구간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아, 저렇게 노면이 굴곡이 살짝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하이사이드로 넘어가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슬립한 다음에 차마 피하지 못한 기차에서 부딪히거나 저렇게 이쪽 부분에 슬립이 되게 많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약 네다섯 번의 정도 사고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여성부 로드. 처음에는 뭉쳐 달리던 여성분은 랩이 거듭될수록 미소 코너링하고 인터벌만 신경 써. 미소가 코너링과 인터벌만 신경 쓰면서 이렇게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코너링 인터벌만 신경 써. 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뒤가 없죠. 그렇게 김미소,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으로 아예 정말 내려서 세레모니 해서도 될것 같은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제 남자 로드 결승전, 남자 로드 결승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는 예선을 말아먹었기 때문에 35위로 시작하고 있고요. 35번째 그리드죠. 빠르게 클리스 끼고 추격을 해봅니다. 이 엄청난 트래픽에서 이 정글 속에서 헤쳐나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 제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추월할 수 있는 방법은 남들보다 좀더 안쪽에서, 앞쪽에서 브레이킹을 시작해서 라인을 선점한 다음에 탈출을 해서 탈출할 때 더욱더 강하게 때려서, 이게 안쪽 라인을 선점한 것까지 좋은데, 같은 라인으로 돌게 되면 제 쪽이 더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은 속도로 코너를 탈출하면서, 제가속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즉, 힘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아니면, 바깥쪽 코너로, 이제 이런 완만한 코너, 고속 코너에서는 바깥쪽 코너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페달링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남들을 추월을 해나가야 돼요. 단지 이 경우에도 이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추월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세게 밟으면 돼요. 힘도 많이 쓰고. 스타트 라인을 이제 첫 바퀴가 끝났죠. 다른 선수들이 쫓아오는 게 느껴지고. 다만 이제 코너링을 할 때마다 약간씩 거리 차이가 생기긴 하죠. 하지만 이런 정글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선수가 밀고 들어온다든지, 라인을 제가 원하는 최적의 라인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엔진을 사용해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방금 옆에 라파레이싱 선수가 했던 방법처럼 안쪽을 느리게 잘라먹은 상태에서 강하게 가속력을 가져가면서 추월을 해나가는 방법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역으로 다시 제가 추월을 해나가는 모습이죠. 라파레이싱 그래서 앞선 선수를 제치면서 다시 앞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용산 크라마토에 선수한 선수도 앞서서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BA를 시도한 왓츠 사이클링의 마크 데니, 그 그룹과 그 그룹의 4명 정도가 있고, 이쪽이 이제 두 번째 추격 그룹이기는 추격 그룹입니다. 자, 선수단 선수 뒤에 붙어서 다시 라인을 가져가면서, 그렇지만 방금 이쪽 약간 시케인에서 선수단 선수한테 코너를 선점당하고, 언제나 하듯이 좀더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제가 속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손수환 선수 같은 경우도 엔진이 굉장히 강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안쪽을 점령 점거당하더라도 제가 속에서 물러나지 않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강한 템포로 가야 됩니다. 특히나 방금 전 그리고 그 전 두 개의 헤어핀에서는 헤어핀 탈출한 다음에 늦어있는 속도를 다시 가속하기 위해서 매번 600, 700W씩의 인터벌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20바퀴를 도는 코스 그리고 두 번의 인터벌 즉 40번 정도는 그런 인터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인터벌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코너링이 생명인 코스이긴 해요. 약간의 앞선 사람과 거리가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코너링에서 우위를 가져간 다음 두 번째 코스는 안쪽 라인을 지금 앞선수에게 선점당했기 때문에 코너링에서 가속을 잃고 다시 위치를 뺏기고 있죠. 안쪽으로 잘라먹기에는 또 앞에 선수가 있고 이러면 제가속 일단 부터는 가야죠. 두 번째 옆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쯤 되면 다리가 굉장히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정말 여기서 뭐 스프린트 치듯이 치면은 나중에 몸이 못 버텨요. 그렇다고 앞으로 안 나갈 거야?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런 코너에서도 저는 지금 페달링을 지속하고 있죠. 네. 코너에서도 계속 페달링을 지속하면서 최대한 속도를 잃지 않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아까 버려졌던 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한 상태에서 자 다시 코스 들어가려는데 앞선 스파이더 옷 라인을 먼저 가져가죠. 그래서 감속하고 인코스를 강하게 먹어야 돼요. 지금 감속하면서 지금 들어왔죠. 단지 이렇게 또다시 인터벌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뒤에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밝지가 않죠. 힘들어요 정말. 정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앞선 선수들과 거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 선수 뒤에만 있으려고 하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써서 오고 여기 고속 코너에서 조금 더 붙이려고 하고 있죠. 앞에 선수들은 발을 멈추고 있을 때 나는 페달을 돌리면 된다. 바로 이렇게 부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눕혔을 때 페달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가 페달을 바닥에 부딪히면은 낙차예요. 뭐 그렇다고 안 밟을 거야? 라는 질문은 언제나 돼요. 약간 바깥쪽으로 밀리고 지금 안쪽에 선정한 선수들 때문에 이 라인 선정, 인터벌 타이밍, 코너링, 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을 연기입니다. 단지 이제 킹 오브 트랙 여기 공원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너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쉽게 추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라인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코너 생각보다 추월이 쉽진 않아요. 그렇게 추월이 수월한 코스는 아닙니다. 차라리 행성 크리테리움 같은 경우가 추월은 더 수월합니다. 왜냐면 이런 정글 속에 갇히는 그런 경우들이 적고 그리고 어필 이런 데서 벌어지는 힘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추월이나 레이싱에서 용이성은 행성 크리테리움이 좀 더 쉽긴 했어요. 다시 이 레이스에 집중을 하자면 지금 뒤에 페달마피아 선수들
바로 뒤에 지금 박성초 선수죠. 박성초 선수와 김우리 선수가 보고 앞에 가려는데 다시 라인 막혀서 밖으로 밀렸지만 진업을 해서 앞쪽으로 이동해 나갑니다. 그 앞에는 박이현 선수도 있고요. 용산 크라마토의 성선한 선수가 이 그룹 현재 주도하고 있고 뒤에 선수들과는 방금 그 코너링에서 굉장히 많은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 선수들은 여기를 추격하기 위해 많은 힘을 썼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조금 힘을 덜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직선 코스에서 무리 없이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이제 심박이 거의 190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더 앞에 뛰쳐나간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어택만큼을 다시 하기에는 몸이 너무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룹과 함께 달리자 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계속 스킨을 지나서 중요한 헤어핀 약간 크게 가져갔지만 박이현 선수가 방금 코너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고 그래서 옆으로 밀려났죠. 박이현 선수가 또 한 번에 이제 코너링 미스가 이런 바퀴가 겹칠 것을 우려한 것 같아요. 밀렸고 저는 인터벌에서 힘이 붙이면서 여전히 다른 선수 뒤에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선수한 선수가 끌다가 다시 제 뒤로 왔고 현재 저는 35위에서 시작해서 6위까지는 올라왔어요. 자, 다시 한번 스타트 라인의 최종 코너.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앞서 선수들이 잘 끌어주고 있고 단지 저는 여기서 이제 슬슬 다리에 쥐가 올라오기 시작하던 이게 지금까지 아까 그 트래픽들을 다 지나오고 계속 인터벌 치고 하다 보니까는 물 마실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없고 계속 그렇게 강하게 인터벌을 치다 보니 심박은 맥시멈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방금 큰일 날 뻔했죠. 낙차할 뻔했습니다. 방금 이제 페달이 부딪히면서 한번 슬립이 날 뻔했는데 다행히 컨트롤해서 다시 일어났고 하지만 아무튼 그 지금 거리가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 인터벌을 계속 치다 보니까 물도 못 마시고 후미에서 추격이 오면서 힘도 너무 많이 썼고 그래서 벌써부터 다리에서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선수를 보내놓고 약간의 리커버리 타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다른 선수가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위에 화면에 뭐가 튀었죠? 후방비가 이게 제가 예선에 타이어 펑크가 난 상태에서 달렸기 때문에 예선 끝나고 나서 실란트를 넣었거든요. 이게 메꿔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리는데 지금 바람이 세면서 실란트가 뿜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도 힘든데 지금 타이어에 펑크가 안 메꿔져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정말 달렸던 상황 중에 악조건 중에 악조건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물도 제대로 몰랐어.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문제도 있어요. 자전거도 문제가 있고 낙차도 했고 출발 그리드도 안 좋았고 힘도 너무 많이 썼고 성냥갭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 그룹에는 붙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 마비 김민혁 선수 제 뒤를 바짝 붙어서 오고 있는데 네, 힘이 빠지죠. 약간 거리가 벌어집니다. 자, 살짝 볼을 훔치고
코너. 지금 그나마 코너를 통해서 약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합니다. 코너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헤어핀. 지금 이 그룹 앞쪽에 약간 거리가 벌어졌죠. 저기 천소단님 그룹과. 그러니까 지금 BA 그룹이 있고, BA 체이싱 그룹이 저기 앞에 보이는 3-4명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이 제가 속한 이 그룹 자체가 좀 길게 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는 다들 힘이 붙이기 시작하고. 지금 김민혁 뒤에서 물 마시는데 저는 물 마실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너무 여기서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라인이 안쪽으로 잡히면서 바깥쪽으로 크게 돌고 말았죠. 그러면서 김민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뒤에 후방 카메라에 실란트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네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한 6바퀴? 이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네, 5바퀴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앞서서 달리고 있는 김무리 선수인가요? 박성초 선수입니다. 박성초 선수 약간 앞에서 끌다가 뒤로 나왔고, 다시 계속 추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방은 180까지 떨어졌죠. 근데 그러니까 운동량은 떨어졌는데 위치나 속도 같은 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다리가 지금 잠겨가지고, 잠겼다기보다 쥐가 올라와서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끝까지 가보겠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밟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도 조금이라도 페달링을 유지를 해서 앞선 선수들을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앞에 박성초 선수는 코너링 이후 직선 구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끌고 있고요. 자, 안쪽. 네, 시킨 부분 이미 선수들이 치고 간 저 라박폰이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크게 돌고 다시 한번 인터벌 강하게 가져가야죠. 어쩔 수 없죠. 라인을 뺏겼으면 제가 속에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리를 정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처음에 종아리에 쥐가 나다가 나중에 종아리하고 허벅지까지 쥐가 올라오게 돼요. 올라오는 쥐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이미 쥐가 났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쥐가 조금 날락말락한 수준에서 컨트롤이 되면 되는데, 이미 쥐가 올라왔으면은 아 일단은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조금 더 소프트한 라이딩이라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해서 그 상황을 타파를 해야 되는데, 크리테리움상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터벌을 때려야 되죠.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괜히 트러블이 생긴 상황이죠. 조금만 더 일단 최소한 완주는 하겠죠. 완주는 해야죠.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좀 더 빠르게 돌겠다고 약간 더 빠른 속도로 바깥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위치를 뺏기진 않아요. 원래대로는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간 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서 제가 속을 정말 세게 밟아야 되는데, 지금 뭐 세게 밟고 있는 실패 같은 거. 근데 다리에 쥐가 나면서 그 힘을 유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던 와중에 지금 두 번째 그룹 최선두도 약간 느려지면서 다 같이 합쳐지게 되는 모습이고, 여기서도 페달링 해야 되는데 좀 쉬고 이
뒤에 페달 마피아 김우리 선수가 바로 고기에 붙어 있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저렇게 물을 잘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다시 고속 코너. 그렇게 빠르지 않네요. 고속 코너인데 빨리 가야 돼요. 이미 선두를 잡기에 정말 어려워진 상황 중에 하나죠. 이제 예선 같은 경우는 여기를 27km, 26km로 지나갔는데 이제 막 24km, 21km 이렇게 훨씬 더 느린 속도로 통과하게 되니까 더욱더 추격하기 위해서는 이 다음 이어지는 대가속 평지 공간에서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다리가 굳으면서 약간 페달링이 놨다가 300W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드니까. 예, 지금 뒤에 리어뷰에 실란트가 또 튀었죠. 바람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실란트를 튀기하며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파워를 보면 아시겠듯이 지금 다리가 진짜 완전히 쥐가 났어요. 다리에 완전히 쥐가 나가지고 지금 타이어도 끝장났고 다리도 끝장났고 지금 네 계속 지금이라는 소리밖에 못하네요. 비명소리가 나죠. 왜냐면 뒤에 저렇게 저 오토바이가 있는데 저 오토바이한테 잡히면은 DNF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힘내자. 그래도 다시 추격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거하고 다리하고 말을 안 했죠. 좀 더 가야 된다. 좀 더. 네. 쥐가 나서 아파요. 네. 힘이 그래 아니 신발 신발 왜 안 힘든데 신발 178인데 180도 안 되잖아. 근데 왜 안 밟혀. 지금 아예 따로 떨어져 버렸죠. 이때가 힘들고 아픈데 인지부조화. 내가 왜 떨어지지? 왜 다리에 쥐가 나지? 초반부터 너무 강력한 인터벌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걸 유지할 만한 몸 상태가 아닌데 물도 많이 섭취를 못했고 아예 섭취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혼자 달리니까 코너링 속도는 더 빠르죠. 문제는 제가 속도가 느리죠. 다리가 가서 이때가 이제 17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리 보고 밟으라고 지금 계속 신호를 주는데 안 되고 지금 DNF 사인을 받습니다. 자존심에 지금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아주 그냥 현타가 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보통 어린 비명소리와 함께 다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그냥 좀 쉬다가 짐을 이렇게 싸고 돌아가다가 네 우승자인 막대님입니다. 네 이렇게
키모트 13은 예선전도 본선도 말아먹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에 제가 계속 이렇게 레이스에 참가를 한다면 다시 한번 잘 탈 수 있기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